그분의 뒤로 정말 생김새가 귀신이 완전히 성별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고 다 새카맣게 탄것 같은데 얼굴 부분이랑 이런 몸, 이렇게 상반신 부분까지는 거의 다 타서 녹아내린 것 같은 아, 대체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까지 좀 흉한 거를 이렇게 달고 오셨지?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분한테 조심스럽게 혹시 조금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하시냐고 이제 여쭤봤더니 바로 자기가 이제 소방관이라고 말씀을 최근에 제가 최근이라고 하기엔 한 4년이 3년 정도 된것 같기는 한데 정말 저는 제가 최근이라고는 했지만 근몇 년간 특히나 신내림을 받고 몇 년간 이제 봤던 귀신들 중에서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조금 되게 징그럽게 생긴 정말 너무 무섭게 생긴 귀신을 만났던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신 남자 손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곳은 한 번도 안 와봤다고 하면서 한번 좀 가보고 싶은데 괜찮겠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셔라 이러고 예약을 잡아드리고 이제 그분이 오셨었는데 현관문을 제가 이렇게 열어드리잖아요. 열고 이제 어서 오세요 하고 이렇게 딱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분의 뒤로 정말 생김새가 귀신이 완전히 성별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고 다 새카맣게 탄것 같은데 얼굴 부분이랑 이런 몸, 이렇게 상반신 부분까지는 거의 다 타서 녹아내린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영가가 이제 따라서 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내랑 막 이상한 향냄새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코를 찌르는 듯이 진동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분을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점사를 봐야 되는데 그 탄냄새 때문에 너무 도무지 이게 집중이 안 되고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 대체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까지 좀 흉한 거를 이렇게 달고 오셨지? 내심 이제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는 일반적으로 떼낼 수가 있을까? 막 조상이 아니기만을 빌어야 되겠다. 막이 생각으로 이제 점사를 봐드렸는데, 근데 그분을 이제 실령님한테 좀 여쭤보게 되니까, 그분이 입은 옷이 일단은 소방관 같은 그런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조심스럽게 혹시 조금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하시냐고 이제 여쭤봤더니, 바로 자기가 이제 소방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안 그래도 자기가 일을 하시다가 어떤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안 좋은 꿈들을 자꾸 꾸게 돼서 오게 됐는데 사실 자기가 시골 쪽에서 포천 양주? 거의 그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쪽에서 뭔가 이제 사고가 나게 돼서 거기를 다녀온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다녀오고 나서 계속 몸이 무겁고 이제 뭐 하는 일마다 자꾸 막다될 것처럼 끝까지 다 거의 정상까지 가놓고 마지막에서 계속 미끄러지게 되고 그리고 문득문득 어디서 탄내가 이렇게 한번 강하게 확 들어왔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싹 사라지고 또 탄내가 났다가 또 없어지고 계속 이게 반복을 하시더래요. 그분이 나이가 좀 있으셨는데 수십 년 동안 그 소방관 생활을 하시면서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 깨림칙한 일을 하고 나서부터는 자꾸 이런 일이 생기게 돼서 형님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당집에 한번 가보시라고 그 얘기를 들어서 이제 오신 거라고 했는데 제가 보이는 그분에 대한 설명? 녹아내렸던 것 같은 좀 되게 무섭게 생겼던 그 영가에 대해서 이런 분이 지금 뒤에 계속 같이 보여진다. 이런 거를 좀 풀어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이제 아, 그럼 그때 그 사람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큰 사고로 순식간에 좀 이렇게 잘못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사고로 인해서. 근데 하필 그때 이제 가장 처음으로 구조를 들어갔던 게 그분이라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가장 처음으로 구조를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영가가 붙은 거라고 밖엔 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뭐 풀어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풀어드리기는 했었는데 보통은 이제 너무 귀신을 봐도 제가 익숙하다 보니까 겁을 내거나 막 소름 돋거나 이런 것도 거의 이제 없는 단계였었는데 와, 최근에 그분은 정말
너무 소름돋고 꿈에 나올 정도로도 정말 잔혹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너무 무서웠어서 이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컬트 관련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오컬트 쪽으로의 굉장한 팬으로서 너무 행복한 일이기는 하지만, 근데 역시나 이런 영화들에서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막 갈리기는 했었거든요. 네, 일단은 이런 오컬트 영화들에서 무당을 주로 이제 스토리를 쓰게 됐을 때, 저희들한테 되게 막 현실 고증 진짜 너무 잘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좀 많기는 했었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개봉을 하는 영화들은 더더욱이 현실 고증을 너무 잘했다라고 이제 느껴졌던 게 옛날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귀신이라고 하면 그냥 막 이렇게 좀 치렁치렁한 긴 머리에 막 소복을 입힌다거나 아니면 아무 대사도 없고 말도 없이 가만히 서 있다가 그냥 깜짝깜짝 놀래킨다거나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끝이 났어서 뭐야? 뭐 저렇게 그냥 끝나? 뭐 그냥 이렇게 되게 실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영화 같은 경우는 감독님들이 연구를 많이 해주셨나 봐요. 갈수록 점점 더 귀신들의 생김새가 현실에 보여지는 거랑 똑같이 다 고증을 해서 만들어주시고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한 영화에서는 귀신의 소리까지도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고 놀래가지고 이 감독 보는 거 아니야? 이 감독님 진짜 뭐 있다 이러면서 엄청 소름이 돋았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영화가 이제 기담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기담에서도 엄마 귀신이라고 하면 바로들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도 이제 단원 최고 1등이라고 꼽을 수 있는 그런 공포 영화 장르 중 하나인데 그 엄마 귀신이 이제 딸 앞에서 웃으면서 막 말을 하는 게 나와요. 지금도 소름이 돋네. 너무 똑같아가지고. 웃으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실질적으로 귀신들이 저희한테 말을 걸었을 때 그런 식으로 들린다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요. 아무래도 이런 무속인들, 무당들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무당이 그 영화에 등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되게 이제 무당이라고 하면 사실 영화에서 이게 뭔가 무당에 대한 이미지가 딱 고착화가 된것 같아서 조금 되게 슬펐던 게 다들 하나같이 막좀 무심하고 막 시크하고 막 되게 욕 잘할 것 같고 엄청 기가 세 보이고 다 이런 분들로만 이제 캐릭터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묘사가 돼서 나오기는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되게 그냥 사람들이 밖에서 보면 일단 무당인지를 전혀 모르고, 심지어는 친구들도 평상시에 그냥 있는 모습을 보다가 이제 뭔가 막 손님이랑 제가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그러면, 아, 맞다, 쟤 무당이었지? 막 이런다거나, 아, 너 같은 게 어떻게 무당을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되려 걱정을 한다거나 이러거든요. 오히려 손님들이 실제로 와서 점사를 보시거나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 근데 원래 무당들은 다 이런 거 아닌가? 너무 다른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너무 이제 이미지가 상반되는 게 많게 보여지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막 되게 세게 행동하고 이런 선생님들이 거의 없으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좋은 점도 있기는 하지만 너무 딱한 가지 이미지로만 굳어져 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무당들도 이제 보게 되면 사후세계라는 거를 당연히 있다고 믿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무당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불교에서 같이 사용하는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사후세계라거나 또 이제 다른 경전에서의 가르침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불교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당들도 사후세계라고 하면 죽고 나서 영원히 계속 윤회를 하게 되면서 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삶에서 뭐 진리를 뭐 찾고 깨우쳐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수가 있는데 사실 사후세계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막 많이 이렇게 해본 적은 없기는 했지만 거의
불교에서와 같이 죽으면 또다시 환생을 한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조금 더 거기서 약간 세분화를 시켜서 나누고자 한다면 불교는 그냥 이제 뭔가 업보에 따라서 네가 뭐 어떻게 태어날 것이고 죄를 많이 지으면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질 못할 거고 막 미물로 태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면 무속 같은 경우에서는 네가 만약에 살아생전에 큰 업보를 저지르게 되면 그 업보는 너희들의 자손에게 그대로 내려갈 것이고 네가 좋은 행동을 많이 해서 공을 쌓게 되면 그 공덕 또한 너의 자손들한테 다 내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각자 뭐 종교에 따라서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 것뿐이지 어차피 결과적인 그런 부분들 뭔가를 말하려고 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다 이제 똑같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영가들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위해를 가해서 나를 죽인 사람이 사람들 앞에 버젓이서 그냥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위해를 할 수가 없는 거는 아마 이미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는 이미 굉장히 센 악신이 딱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냥 조금 억울하게 돌아가신 원혼이라고 해도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하지를 못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다가 나중에 죽고 나서 이제 막 물귀신들처럼 물고 늘어지게 되는 것 뿐이지 원혼들이 마구잡이로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런 독재자라거나 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저지른 그런 범죄자들한테 들러붙어서 괴롭히거나 그러지는 못하더라고요. 무당들이 퇴마를 하는 의식은 일단 사람들한테는 신령이라거나 귀신의 존재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무당은 기본적으로 무당 자체는 저희들은 다 사람이잖아요. 어떠한 힘도 없어요. 대신에 이제 신령님을 몸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 뿐이라서 굿을 할 때 저희가 파란 옷을 입고 막 칼을 들고 막 작두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 입어도 돼요. 근데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어떤 분의 영혼을 내 몸에 담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직관적으로 그 옷들을 입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퇴마를 할 때도 보면 파란 옷을 입는 이유는 이제 신장님이라고 하는 분들을 우리 몸에다가 빙의를 해요. 접신을 해서 그 신장님의 원력과 도력으로 귀신들을 막 다 찢어내고 쳐내고 칼로 자르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인간에서 막 이거를 칼을 휘두른다고 해서 이게 귀신이 없어지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족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되게 많았었는데 그냥 자기가 막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런 걸로도 그냥 다 귀신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적의 원리는요 효력이 다 1년뿐이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근데 그 1년의 의미 자체가 무당들이 이 괴왕지에다가 부적을 다 쓰게 되면 그게 하나의 계약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당들이 모시는 신장님이나 장군님을 그 의뢰자한테 1년 동안 이 사람이 귀신 때문에 힘들지 않게끔 좀 대신 가셔서 좀 지켜주세요 하고 도장을 꽝 찍고 그 사람을 드리면 이제 그분은 그 계약서에 담겨져 있는 신장님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1년 동안 안전하게 지내시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귀신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막 쓴다고 해서는 이게 크게 효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적 같은 거 이런 거는 신령님들을 빌려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속인들이 퇴마를 하는 방법은 몸에다가 신장님이나 장군님을 접신을 한 상태에서 그분들의 힘으로 이거를 쳐내는 거지 인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되게 감사하게도 저를 초대를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토속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 무속 쪽이 좀 뭐 애니미즘이라거나 막 토테미즘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짜집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체 무당들 쟤네는 뭐 하는 애들이야?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았는데 어떠한 틀에 박혀 있는 그런 시선으로 저희를 막 얘네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그냥 뭔가 토속신앙을 믿고 신들을 섬기는 하나의 같은 사람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묘한 밤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신녀 청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